자, 숙제 어디 있네? 잠깐. 머리 많이 아프니? 세상 찌직한 학생이 독감 때문에 못 나왔어. 갈수록 뭔가 적어지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니유나? 어떻게 생각하니? 니가 봐봐. 끝으로 갔어. 우리 아이린 어떨까? 좋았네. 규빈이 굿. 소민이한테 할 수 있니? 유율, 박시율. 생각보다 열심히 했는데? 채연이도 집중 조금 적은 거 아니야? 아, 여기가 별로 없었구나. 아, 그래, 그래. 이 지민이 동그라미 치는 거는 왜 다 사선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어? 어? 지민이 많은데? 37번 그쪽 가봐. 그지? 다르지? 너 박태현 또 열어서 확인하는 것 봐, 진짜. 그렇다면 이번 주가 막주네. 이번 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거의 사실상 고등학교 내신의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잘 넘으시기 바랍니다. 3학년 때는 몇 과목 안 되고 등급도 사실은 뭐 아주 크게 의미 있진 않아서 다음 주 시험이 진짜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이번 내신 기간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후회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직 안 늦었으니까 이번 주에 이제 열심히 살아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 자고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이제 이번 주 자습이 많지 않을까? 막 자거나 친구랑 장난치고 뭐 하지 말고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한다면 다음 주 교과는 대단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지칭 찾고 그 이유 쓰기가 숙제였네. 자, 우리 규빈이, 우리 리윤이, 소은이, 우리 시윤이, 채연이. 오늘 나와라. 감기 2주 동안 아프니까 이번 주까지 아프면 다음 주 괜찮은 거야. 아이니? 지민이? 자, 우리 에린이 빨리 낫고 오늘부터 아프면 좀 걱정이긴 해. 컨디션 관리 잘해서 다음 주 시험 볼 때는 컨디션이 좀 나아져야 되고 숙제 사진 찍어서 보내고요. 영상 끝나면 다시 PDF 사진 찍어 보내고 필요한 자료는 오늘 주는 거 못 받은 건 학원에 와서 받아가. 일단은 그 윤섭 선생님이 모의고사 뭐라고 불러야 되지? 지문별로 좀 정리를, 에기스를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요지, 요약, 뭐 함축, 그 지문에 들어있는 어법, 뭐 이런 걸 좀 에기스를 만들어줬으니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보고, 맞아, 맞아, 그거 맞아. 하고 그냥 이해되는 정도가 돼야 돼. 선생님 생각에는 색깔펜 꺼내가지고 이해되는 거를 동그라미 쳐놓고, 동그라미 못 친 것들은 지문 참조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근데 이거 모르겠어 하면은 꼭 질문해야 될 것 같다. 아주 좋은 자료 같아. 일리선, 아, 일리선. 혹시 예림이랑 같은 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총정리 2고요. 모의고사 지문 16개 남았죠? 오늘 8개 하고 금요일에 8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아이나, 우리 직보가 언제지? 우리 영어 무슨 요일에 봐? 그렇지. 그럼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직보네. 지민아, 우리 몇 시에 오지? 1시? 오케이. 학교가 몇 시에 끝나지? 목요일 학교가 시험 끝나면 몇 시야? 그래? 니네 이렇게 끝나고 나오는 시간은 똑같지 않아? 아, 진짜? 그거 좀 그렇다. 앞에 자습을 줘서 끝나는 시간을 똑같게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님? 아니네. 일찍 끝나는 사람들은 아니지. 늦게 끝나는 사람. 몇 과목 봐, 목요일에? 그래? 두 과목 하면 몇 시에 끝나? 아, 그래? 그럼 식사하시고 1시까지는 뭐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아? 듣고 있어? 피곤하니? 시작도 안 했는데, 니 누나? 학교에서 열심히 오늘 수업 들었구나. 리윤이가 나를 엄청 적극적이고, 뭐랄까, 이렇게 약간은 외향적인 그런 성격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도 참 신기해. 자, 총정리 파일 다시 줄 테니까 필기구 펜으로 다시 써. 채연이가 외향적인 성격? 네. 그지? 나름. 나름? 규빈이도 외향적인 성격? 전부 다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그 사이구나. 네. 지민이 대단히 외향적인 성격?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네. 그럴 수 있지. 아인이 대단히 내향적인 성격? 소원이 내향적인 성격? 미시유리? 내향적인 성격? 귀여워. 그럼 여기서는 채연이가 가장 외향성이 있나? 알겠습니다. 왜 자꾸 만져? 채연아, 싫다 그래. 싫어요. 안 돼요. 자, 21번. 우리 시율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너 보자마자 딱 나오는 내용 있잖아. 말해. 촉차 연식이 연식이 돼가지고. 토착 음식이 변질이 됐어? 없잖아요. 아, 그거 마무리 해봐. 정체성을 잃은 거죠. 정체성을 뭐 음식이? 네, 그 토착 음식을 잃어버린 거죠. 아, 그래. 그게 이제 뭐 문제가 되나? 되죠? 왜, 어떤 점에서? 약간 옛날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다? 네. 아, 근데 미국에 뭐 옛날 사람이 어딨어? 다 이주민. 그럼 괜찮다? 원주민들 있잖아요. 아, 원주민들이 속상할 것 같다? 네. 아, 큰일 났네. 아, 북미에, 미국에 이제 토착 요리가 대부분 사라졌다. 근데 원래 토착 요리는 그 지역적, 기후적 특징이 이제 반영된 본문의 용어를 쓰자면 음식의 규범이 있는 게 토착 요리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 한국 사람들이 없어지고 한반도에 뭐 영미권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는데 고추장도 몰라, 된장도 몰라 이러면 뭔가 이 땅에 적합한 그런 규범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이구나. 자, 빠르게 쭉쭉쭉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이 시작. 영어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쭉 해석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첫 번째 포인트 더 세임 짝꿍 as. 더 세임 as는 뭐뭐와 같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same for 무슨 뜻이야? 아, 뭐뭐를 제외하고 뭐랑 바꿨어? 또는 자, 쓰세요. but, but, but도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 있어. 자, 그 다음 자기 차례되면 쭉 하세요. 채연이. 확실히 우리는 아직도 지역적 특성금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나 아직도는 거의 한국이 캐롤라이나? 아, 캐롤라이나? 아, 그 다음 캘리포니아? 캐롤라이나 바비큐는 메르소스의 캘리포니아 스마트를 확실히 포함할 것이고 루이지아나 본부는 거의 인도네시아를 인도네시아에서 댄스 모를 포함할 것이다. 아, 너무 잘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고 저스트에서는 뭐 그만큼 뭐 그런 느낌으로 팜드는 양식의 이렇게 팜드 PP인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오. 자, 아이린. 뒷선 식별하다. 붕괴. 잘했고. 자, 리유나, we seem unable either blah blah. 이거 문장 전환해서 지금 읽어봐. 자, it seems that 그렇죠, 완벽. It seems that we are unable. 그렇게 쓰면 되고 either of did 들어줄래? 수일치 조심해야 돼. did 보고 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either 나오면 무조건 단수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shows S 동그라미 표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 리윤이. 해브 예추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커머 위드 생각해내다. 패스드 PP라고 적어서 앞에 있는 놈즈 수식하고 제널라이즈드 PP라고 적어서 놈즈 수식하고 세이버링 주민아 세이버링 세이버가 무슨 뜻이야? 아,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세이브 포는 뭐였어? 제외하고란 뜻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이버링은 스펠링도 달라.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음미하다라는 단어야. 맞지, 맞지, 맞지. 센서블리는 무슨 뜻이야? 그 감각 있게? 그렇지. 분별력 있게, 현명하게 이런 거. 괜찮아? 컨슈밍 뒤에 what은 뭐야? 앞에 명사가 없잖아. 컨슈밍 동명사고. 그냥 give us. us가 I 오고 뒤에 do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what 쓰는 게 맞다고. 아시겠어요? 자, 지금 하나도 놓치지 마. 이거 졸리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수업 들어야 돼. 되게 중요해. 다음 주 시험이잖아. 우리 큐빈이. 일단은 컨버징의 목적어가 북스토어스랑 벨리스 둘 다야. 그러면 서점과 우리의 배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 식당 뭐 그렇게 보면 되고 at the scale of the national bestseller. 그래서 national은 뭐야? 전국적인이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전에 말했죠. 세계적인이라고 만약에 내용이 일치 나오면 틀린 문장이라고. 이해되니? 전국적인 베스트셀러의 규모로. 이해되니? 우리 시율이
그렇지, 마리블 하면 분별력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비던스 트레이닝 대신 이제 동격에 대해 그렇게 보면 되고 QAS의 A를 B로 여기다 9 out of 10 하면 10명 중에 9명의 뭐 영역학자들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 우리 규빈이 내용 설명 진실의 큰 가문에 있는 용어를 공통해서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시킬 수 있고 교육을 한 가지 주기당 여러 가지 학문적인 용어가 중요한데 한 분야에 나오는 용어가 다른 분야에서의 용어와 사실상 그 의미가 같아야 된다.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문학에서 쓰는 것과 미술에서 쓰는 게 다르면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테니까 이해되니? 자 우리 소은이 시작. 일단 revealing의 분사 구문이고 in which는 관계구사 how를 풀어서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how를 못 쓰니까 in which 쓴 거야. 그러니까 뭐는 또 되겠어? 관계구사 대선 또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in which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branches, twigs, and leaves가 주어고 emerge가 동사야. emerge는 어떻게 출제되니? 수동태 불가 동사야. 그러니까 뭐 are emerged 이런 거 100% 틀리지. 괜찮아? 자, 넘어갈게 우리 시민이. 생각의 도구? 프랙티셔너가 무슨 뜻이죠? 실무자. 괜찮아? 자, 사고의 도구는 이러한 핵심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자, providing이 분사구문이죠. with which 뒤에 문장의 완전한 거 기억하면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practitioners가 주어고 may share, share가 V1 and 뒤에 discover가 V2라는 점.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는 혁신의 과정에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 사의 연관성을 발견하는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면서 이해 돼? 이제 핵심은 뭐야?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기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자, 채연이 같은 영화들이 교육 과정을 넘어 이용될 때 학생들은 다른 과목들과 수업들을 연결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같은 용어가 사용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리 네. 네, 완벽합니다. 추가로 더 할 말은 없어도 될 것 같고 How to think, 생각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항상 출제하니까 조심하고 자, 리윤이
뭐 트랜스폼 their thoughts, 그들의 생각을 변형시킬 방법을 쓰인 알게 된대요. 그 다음에 from A to B, conception과 expression을 한 방식에서 another mode,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정도. 자, 규빈이? 자, discipline이 무슨 뜻이지? 아, 교육 또는 학문, 뭐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Universal Imagination은 보편적 상상력. 여기서 자꾸 말하는 이런 보편성, 보편적 상상력은 용어가 같아야 된다는 말이야. 너와 나의 용어가 같아야 되고 수학과 과학의 용어가 같아야 돼. 이런 말이거든. 보편적 상상력의 일부로서 용어와 도구가 제시되어질 때 학문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채연이 내용 설명. 학문에는 이제 책이나 소식이나 생각 같은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교육이 되게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마음이 다 퇴근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이용하려고 강조하는 게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마음의 태세가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어서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을 닫아서 새로운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함.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우리 시유리 차례인가요? 해주시죠. 굉장히 잘했고 사실 어려운 단어라고 나는 생각해요. Fall under the sway 하면 영향을 받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굉장히 잘했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Falling under the sway of는 being influenced by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우리가 아는 단어로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Being influenced, 영향을 받는 거지. By 무엇에 의하여 뭐 이런 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소은이. 그렇지. 틀림없어서 전부 다 완벽하게 해석했습니다. 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early encounters라는 주어의 동사가 두 개였고 하나는 sank, 동사 원형이 이제 sink야. 두 번째는 became. 뭐 그렇게 보면은 다 이해될 것 같아요. 완벽한 해석이었죠. 자, 지민이. 굉장히 잘했어. 우리 그 소원이 해석할 때 affecting us를 내가 안 듣고 넘어갔구나. affecting us,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decades after we observe them. 그래서 데미 지칭하는 거는 exciting ideas였어, 그지? 그 흥미로운 생각을 우리가 흡수한 지 수십 년 후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려놔서 우리 지민이 해석이었는데 그러한 영향들이 enriched our mental landscape, 우리의 정신적인 경관을 풍성하게 했고 사실 우리의 지능은 그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To absorb the lessons and ideas of those, 사람들의 교훈과 생각을 흡수할 능력. 너 어떤 사람이야? Who are older and wiser, 더 나이 들고 더 현명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채윤이. 몸이 나이가 들어서 어리게 된 것처럼. 그렇지. 그러나 우리도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 중요한 문장이었죠. However를 제일 처음에 해석하는 게 좋아. 그러나 맞아? 이런 건 이제 제일 처음에. 그러나
신체가 나이 들어가면서 경직되는 것처럼 하고 뒷문장 뭐가 중요해? 첫 번째 도치, 그지? 두 번째 더즈 뭐야 이거? 대동사. 뭐 타이튼스를 대신해 써줬겠지. 세 번째 저스테스 에이소비라는 구문.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상황. 이해됐니? 그럼 굉장히 잘했고. 우리 아이니 엔드. 혹시 졸리는 우리 아이니? 앞에 나올까? 나와. 아이 나와. 여기 있어. 괜찮지? 자, 아이니 차례인데 어딘지 알아볼까요? End just as. 이게 문제는 좀 많이 어렵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just as A, so B 구조가 역시 있어서 꼭 A인 것처럼 B하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도치가 일어나긴 했다. 맞지? does 동사 sense of superiority 주어. 그런데 does가 대동사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뒤에 본동사 close가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냥 조동사까지만 쓴 거야. 그 다음에 our sense에서 sense는 감각이라기보다는 깨달은 그런 느낌이야. 깨달은. 이해되니? 취약성과 weaknesses, 약함의 우리의 깨달음이 배우려는 욕구를 동기부여한 것처럼. 이해돼? 우리의 creeping,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우월감은 천천히 close us off. close off, 이거 이어동사인 거 체크해놔야 돼. 괜찮아? 우리를 차단시키는 거지. 어디로? 새로운 생각과 영향력에 대하여 우리를 차단시킨다. 이런 식으로. 완벽히 이해되니? 자, 우리 리우이 그럼. 이윤이 해석 잘하네. 자, 어떤 사람은 대쩌리야라고 애드보케이트 할 거야, 주장할 거야. 우리 모두가 스캡티컬하게 된다고, 현대 세상에서. 그러나 in fact, 훨씬 greater danger가 comes from 나타나는 거죠. 뭐로부터? increasing closing of the mind, 정신의 증가하는 이런 폐쇄로부터. 자, 그런데 그 폐쇄가 뭐냐? That burdens us as individuals as we get older.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seems to be burdening our culture in general.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의 증가하는 폐쇄로부터 훨씬 더 큰 위험이 나타난다는 거. 충분히 이해 되십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34번. 자, 소원이 내용 설명 한번 해줘요. 우리 규빈 너무 졸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대중적 사고를 안전하다고 여기고 따라가지. 그러나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이 진실이 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다. 뭐 이 정도 내용이야. 괜찮아? 네. 자, 우선 우리 시율이 합니다. 그렇죠. 완벽했습니다. 우리 규빈이?
figure는 뭐 생각하다? 뭐 그냥 그 정도 뜻이고 it must be right에서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something,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르면 틀림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우리 성훈이. 맞지? 이렇게 물어본 거. 잘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fairness, 공정함과 equality, 평등함과 compassion, 동정심과 sensitivity, 민감성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민감성은 왜 나왔어? 민감성은 우리 패션에 대해서 민감성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니? Not necessarily 꼭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 다음 완벽한 해석이었죠. 대중적인 사고는 말했죠. 지구가 유니버스의 센터였다고.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스타즈와 플라네트를 스터디를 했고요. 수학적으로 덱저리아를 프로브됐습니다. 얼스와 디아드 플라네트가 솔라 시스템이 있는 이런 것들이 태양 주위를 리버브드하고 있다라고 입증을 했죠. 자, 지민이. 들은 것 같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엔티셉틱은 일단 무슨 뜻임? 멸균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안티바이오틱이랑 조금 다르지, 그지? 그 다음에 practice는 여기서는 방식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목숨을 구했던 멸균 방식을 도입했다 하면 됩니다. 잘했고 뭐 스타디르가 V1, 인트리스가 V2다 그 정도만 보면 문장 구조 다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세연이? 특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민인 프로슈트와 수정비 앤서니와 같은 사람들은 그 권리를 위해 싸우고 얻어냈다. 굉장히 잘했고 fought for 이 단어가 나는 중요해 보여. 그러니까 fight for that right는 그 권리를 얻어내려고 싸우는 거고 fight against는 어떻게 돼? 그 권리 그게 싫어서 싸운 거야.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fight with는 어떻게 돼요? 그걸 도구로서 싸운 거야. fight with a knife 하면 칼을 들고 싸웠다 이런 뜻이 돼버린다. 이해되니? 전치사들 조심하시고 라인이 옆자리 올래? 아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징. 야, 니네가 쓰고 내가 앉을까? 나쁘지 않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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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차례인가? 어디 하는지 알아? 아가? 그렇죠. 너무 잘했죠. between A and B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유리. 그렇죠. 숫자에 안전이 있지만 언제나 사실인 것만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8번 우리 리윤이 내용 설명 한번 해봐. 그렇지. 야, 그 비타민이 건강이 좋으냐?
일상생활에서 알기가 쉽지가 않다. 비타민을 먹는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크다. 실험에 사람실에 가둬놓고 할 수 있느냐? 사실 어렵지. 그러니까 원래 실험 결과를 알려면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럼 우리 규빈이 시작입니까? 해주시죠. 아유, 너무 잘했어. 자, nature 본질, manipulation 조작, control 통제 잘했습니다. 자, 소은이. 완벽하게 잘했어. 그러니까 매뉴플레이트가 V1, C가 이제 V2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if 동그라미 발표해 두시고. 여기서는 당연히 weather가 바꿔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이윤이구나. 그렇죠. 어렵지 않았죠. 모든 다른 변인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아, 우리 아이니? 뭐라고 할 거야? 그럼 안 좋은 거네? 강조될 수 없다네? 그거만 알고 있지. Cannot be overstated 좋은 거다. 그런 뜻.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뜻이니까 총재된 실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 그 정도. 언더라인은 ing 형태로 근본적인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자, 우리 치미.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문장이 되는 거죠. 그지? 우리 채연이. 예를 들어 비타민 복중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과 먹는 습관들이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 디퍼런트와 댄이 만나서 디퍼런트 댄 뭐뭐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아주 완벽하게 잘해줬고 바이타민 서플리먼트는 그대로 비타민 보충제라는 뜻입니다. 자, 시유리. 어떤 요소들도 affect has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지 너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이러한 요소들 바이타민과 다이어트는 식단이라는 뜻이야. 운동이라는 어떤 이러한 요소들이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바이타민의 건강상의 이펙트를 연구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실제 세상을 관찰해서만을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맥락이니까. 괜찮아? 자, 우리 규빈이. 괜찮니? 아유, 규빈이 이게 엄청 피곤해. 너 잠을 많이 못 잤어. 힘내 힘내. Rather. Rather we have to create.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rather는 instead의 뜻이야. 대신에 we have to create a situation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That doesn't actually occur in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에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그 정도. 저기 소원이. 그렇죠. What이 중요한 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하다. 자, 리윤이.
벙커리는 릴레이션십을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커링은 자동사니까. 어커링 릴레이션십을 수식한다고 해석하면 내추럴리 어커링 릴레이션십은 뭐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돼? In the world,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를 분리시키려 노력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는 무슨 말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당연한 그런 원리들을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런 것들을 분리하려 노력한대. 뭐함으로써 하나의 특정한 변인을 한 번에 한 개씩 조작함으로써 뭐하는 동안에 다른 모든 것을 컨스턴트, 지속적이게 유지하면서. 중요한 점은 또 홀드가 오형식 동사라서 컨스턴트가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39번이고요. 우리 지민이가 내용 설명 한번 해볼까? 잘했어. 너 골고루 먹니, 지민아? 응. 뭐 편식해? 응. 뭘 안 먹어? 김치? 아니, 김치 먹어요. 시금치? 김치 조용히 먹어요. 그... 브로콜리? 브로콜리 안 먹어. 아, 브로콜리 안 먹어. 토마토? 토마토 먹어요. 그만할까? 자, 지중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대. 왜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어서? 다양한 색깔의 음식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에린이 방금 흔들렸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니 한번 해볼까? 그렇죠. 리브가 V1, 해브가 V2. 지민이 그다음. 그렇죠. 그것이 그들이 먹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It is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나오니까 그들이 먹는 것, what they eat는 사실 오래 사는 이유가 된다. 뭐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고. 자, 채연이. 그들이 식단에 신선한 과일들, 풍선, 채소들, 풍물, 그리고 견과류로 가득하다. 풍물이 뭐야, 채연? 이제 가공하지 않고 밀가루 같은 다는 거, 진짜 그대로. 국물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아몬드. 아, 아몬드가 통곡물이야? 네. 또. 호주? 아, 호주 통곡물이니?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공하지 않은 국물 맞아요. 굉장히 잘했고. 자, 시율이 그 다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습니다. 우리 규빈이? 그렇죠. 헬시는 이렇게 반드시 형용사 보어가 되어 있어야만 해. 앞에 이즈가 이형식 동사라서. 나도 좀 보자. 왜? 아니야? 오케이. 저기 승훈이? 해석 잘했죠. 팔레트 오븐은 다채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트가 맞고, 팔레트 오븐은 팔레트 색깔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 리은이? 아, 이거 어렵다. 지금 어려운 점이 첫 번째 뭐였냐면
surfacing 뒤에는 대동그라미 별표. 그러니까 이 대신 무슨 대신이야? 분명히 앞에 surfacing은 명사가 아닌 것 같고 뒤에는 이제 주어가 없어서 what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인데 무슨 대신입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이 대신 수식하고 있는 건 research라는 거. 괜찮아? 그 다음에 shows가 사용식 동사라서 us, I, benefits가 do가 됐다라는 거. 괜찮아? 그 다음에 단어 하나를 좀 어려웠어. photo, chemicals, 생화학 물질 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that exist in foods 묶어가지고 photo, chemicals를 수식하면 되고 exist는 역시 일형식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안 된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나타내고 있다. 어떤 연구야? 우리에게 수증기의 다채로운 생화학 물질의 이익을 보여주는 연구. 근데 어떤 물질이야? 음식이 들어있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아이니, 그 다음. provide가 V1, add2가 V2인데 add2가 뭐뭐에 보탬이 되다 뭐 그 정도 뜻이 되고 근데 항상 여기서 걱정스러운 거는 non-nutritive가 나쁜 뜻 아니야? 영양가 없으면? 칼로리가 없어서 먹어도 뭐 비만에 걱정이 없는 뭐 그런 의미로서 썼다라고 봐야지 뭐 그 나쁜 뜻을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지금 자 그 다음 지민이 그렇지. 신체의 특정한 기능의 역할을 하는 특정한 화합물과 연결된다. 잘했습니다. 채연이.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잘했고 안토시아닌 뒤에 important가 있는데 important 앞에 which are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임플리턴트가 안토시아닌을 직접 수식해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브레인 프로텍션 컴파운드 아니지 얘들아 수식할 순 없겠다잉 둘 중에 하나네 그냥 안토시아닌 뒤에 컴마나 무조건 동격 아니면 위치할 생략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이야 알겠지? 수식관계는 불가능해 중요한 두뇌 보호 화합물인 안토시아닌을 너가 아마도 놓치고 있을 거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 우리 시유리 분명로가 소속세일지를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접하는 것이다. 소속으로 접하는 것을 지켜주는 질문 안티옥시던트 뭐죠? 산화 방지제 손상으로부터 너의 세포를 지켜주는 식물 산화 방지제 염록소가 부족할 거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렉은요 동사로 쓰면은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를 직접 취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가 lacking of 이런 형태도 불가능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산화방지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늙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기 때문인데 염록소를 섭취하면 뭐 느리게 늙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 섭취가 참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으로 9월 모의고사 22번이네. 좀만 더 힘내, 얘들아. 지금 두 개 하고 정리할 시간 다시 줄 테니까. 아이? 내용 설명 한번 해줄래? 그렇죠. 우리 낙관적인 상상하는 걸 좋아하잖아. 뭐 내가 이번에 시험을 막 잘 봐버린다면. 뭐 이런 낙관적인 상상할 수 있는데 긴장감 푸니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동기를 다운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규빈이 차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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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케이 좋아. 자 이틀 가주어 대절이야 진주어 대절이야가 remarkable 주목할 만해. 파지티브 판타지스 낙관적인 상상이 help us relax 우리를 긴장 완화하게 돕는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해. To such an extent 어느 정도로 extent 뒤에는 대시 동격이야. 어느 정도로 it 그렇게 하는 것이 생리학적인 실험에서 shows up 나타나는 정도. 괜찮아? it가 지칭하는 게 뭐냐? 낙관적인 상상이 우리로 하여금 릴렉스하게 돕는다라는 것.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이해되니? 자 우리 소은이.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잘했죠. Unwind는 긴장을 풀다라는 단어 외워주셔야 되고 Take a deep breath는 심호흡을 하다 그 정도.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단순히 눈을 감고 상상할 수도 있는 거죠. 너가 즐기고 싶은 퓨처 아웃컴에 대하여 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리윤이 그렇죠. What about은 그냥 how about가 바꿔 쓸 수 있어요. 뭐만 어떨까? 그리고 when 앞에는 더 타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야. 너의 목표가 너의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것일 때에는 어떨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자, 아이니? 다시 뭐, 뭐라고? 그러면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가장 하기 싫은 거야? 그거 아니면 됐어. 그런 식으로 외운 것 같은데? You want to be 묶어서 last thing 수식하면 너가 되고 싶어 하는 최후의 것은 무슨 말이야? 다른 거 다 되고 마지막 하나 남아 이거야. 그러니까 가장 싫은 거. 너가 가장 되기 싫은 것이 is relaxed. 편안해지는 것이다. 이완되는 것이다. 긴장이 풀리는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치? 자 지민이 그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웬일이시죠? 누구를 직접, 찾으십니까? 우혁 선생님 직접. 우혁 선생님 직접 누가? 잠시만요. 우혁 선생님 직접 보고 하셨네. 우혁생이 나한테 물어봐 괜찮아? 그래서 또 해결됐어? 네. 이럴 수가.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민이 잘 맞죠? 해주세요. 진짜 잘했어. 그리고 너는 공부보다 그대로 그런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하는 느낌으로 Stay in this world today 정도. 진짜 완벽하게 잘했어. 쉽지 않았어 사실. You want to be energized. 에너지가 있기를 원하죠. enough가 energized에 수식해서 충분히 to get이 enough를 수식하면서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get off the couch, 소파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뭘 잘했어? 그러니까 루즈가 투에 걸려 있는 걸 잘 봤지. 아, 체중을 감량할 정도로. 파인드가 역시 투에 걸려서 그 직업을 찾을 정도로 to study for that test 그 시험에 대하여 공부할 정도로 이거 되게 잘했어. 그리고 동기부여 되기를 원하죠. 충분히 뭐 할 정도로 몰두될 정도로 불가피한 장애와 도전이 발생했을 때조차도 이 정도 이해돼? 그러니까 inevitable 중요하다는 단어가 진짜 여러 번 가르쳤고 바쿠술트의 표현들 기억하니? indispensable 쓸 줄 알아? 아니면 inescapable 괜찮아? 뭐 그런 것들 다 in으로 시작하지만 그 불가피한처럼 반드시 존재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야. 굉장히 굉장히 잘했다. 자, 채연이. 그것은 꿈과랑 그것은 소망이야. 그것은 행운의 원칙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리를 안다. 그것은 꿈꾸는 동안 너는 너가 그것을 위해 그것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약화시킨다. 그렇죠. 너무 잘했죠. 언더컷스가 약화시키다고 사실은 you need를 묶어서 에너지를 수식하는데 에너지와 유사의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 투두이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약화시킨다 그런 거지. 자, 시유리. 준다. 그렇지. 일시적인 상태에 자신을 주는데 완벽한 행복, calmness 그리고 inactivity 뭐 그렇게 보는 거. 이해 대신 니까 이렇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이거 하고 개인 정리할 시간 주면서 개인 질문 여덟 번째 질문인 거죠? 31번이네요. 주빈이 내용 설명.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항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대중적인 사고는 안 하고 싶어해서 어떤 그림자가 이런 사고를 이용해서 먼저 원하지 않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면 그 뒤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해서 반항을 이용해서 로열티를 얻어요. 그렇죠. 반항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있고 마케터들이 그것을 영리하게 활용해서 오히려 좀 돈을 벌만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규빈님 첫 번째 문장 시작합니다. 방황자들은 그들을 방황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영리한 마케터들은 그들을 우리의 나머지 그렇죠. 반항자들은 그들이 반항자라고 생각하지만 마케터들은 그들을 나머지 우리처럼 영향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자, 우리 소은이. 정말 잘했어. 턴오프가 이어 동사로 쓰였어. 무슨 말이야? Turn off some people이라고 써도 돼. 무슨 말이야? Turn them off라고 쓰는 거 돼. Turn off them 안 돼. 이 말 한 거야. 얘네 이어 동사고. 턴오프는 관심을 잃게 하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했어요. 리은이. 그 부분이 좀 어려워. What a marketer or persuader wants you to believe. 5형식 구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냐면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를 먼저 주어 동사로 해석해 놓고 가봐. You to believe. 너가 믿도록 마케터나 설득자가 원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한 사람들은 대안을 찾을 것인데 현명하게 계획되어진다면 그런데 그것은 너가 믿도록 마케터가 원하는 정확한 것일 거다. 뭐 그런 말인 거지. 이해되니? 자, 아이린이 그 다음. 그렇지.
완벽했어요. 내가 더 말을 붙일 게 없네요. I want에서 want가 V1, ending에 no가 V2,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 which you would reject에서 which는 목관대다. reject의 목적격 관계되면서다. in favor of는 뭐뭐에 찬성하여 뭐뭐에 맞게, 뭐 그 정도 해석하면 된다.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자, 우리 지민이.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채연이. 그리고 그들의 목적에 적합한 선택을 공격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내용이 역을 사용한다? 역. 역 반전을 사용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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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완벽한 해석이었죠? 그들의 proposes에 적합한 옵션을 우리가 independently하게 출조하게 만들려고 이러한 반전을 이용한다. 완벽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 우리 시유리. 맞아. 어떤 브랜드는 take full effect of는 완전히 활용하다는 뜻이니까 주류를 향한 우리의 반항을 완전히 활용했고 그들 자신을 반항자로 위치시켰는데 그런데 그것은 훨씬 더 강한 브랜드 로열티를 만들어낸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